아, 안녕하세요. 조군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아무 생각도 안 하다가 진짜 보니까 이 밑에 쿨러를 장착 못 해요. 된 쿨러 장착하라고 여기 돼 있는데, 아, 이 새끼들 하라고 돼 있어요. 하라고 돼 있는데 쿨러를 장착 못 해요. 그래서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뒤에 있던 건데, 뒤에 있는 걸 그냥 새 걸로 교체를 했고, 얘를 뗐어요. 구형을 뗐고, 이게 팬이 여기 그 슬레이브, 그 뭐냐, 이거 링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베어링 들어가는 쪽. 여기가 닿나?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닿나 해가지고서, 이쪽 부분이 닿나 해가지고 여기를 뚫었어요. 어디 보자. 보세요. 제가 여기를 뚫었어요. 뚫었는데도 결론은 안 됩니다. 이게 닿아서 안 돌아가요. 반대로 해도 안 돌아가고, 이렇게 해도 안 돌아가고. 그리고 어차피 공기가 이렇게 빨아들여야 돼서 방향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거 몰라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쪽, 뒤쪽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뒤편. 뒤가 있고 앞이 있잖아요. 앞에서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환풍기라고 생각하세요. 선풍기가 아니고 환풍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는 여기서 들어가서 나와요. 뒷면, 앞면? 앞면으로 들어가서 나와요. 그러면은 앞쪽에 공기가 들어가서 위로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뒤편이 여기 와야 되고요. 자, 이쪽 보면은 이제 뒤편이 여기로 와야 되고요. 아이, 참나. 자, 지금 보시면 뒤편이죠? 뒤편이 이제 공기가 들어오고, 이제 여기서는 얘가 또 앞이잖아요. 그럼 공기가 들어가서 양옆으로 빠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공기가 들어가고, 여기는 공기가 들어가서 이 바깥쪽으로 빠지고요. 아, 그리고 위쪽에도 두 개를 달았어요. 지금 보면은 대신에 여기 보이시죠? 뒤편이에요. 왜냐면은 밑에서 빨아들여서 올라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또 난장판이 됐습니다. 결론은 그래요. 아, 이것저것 해본다고 앞쪽에도 뜯어보고 옆에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했는데, 아, 이것 때문에 한 30분 먹은 것 같아. 결론은 밑에 부분은 이렇게 안 돼요. 되는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만약에 하려면은 아예 반대편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아예 이 반대편에서 이렇게 안쪽에서 윙. 그러면은 이 안에 넣는 거 자체가 그렇겠죠? 그리고 이선 정리 보십시오. 아주 그냥 아들 납니다. 아들 나.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다 집어넣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봐봐요. 이게 여기 이렇게 넣는 공간인데, 이렇게 넣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쿨러를 안쪽으로 박는다고요? 말이나 됩니까, 그게? 절대 안 되죠. 이 부분들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일단은 이쪽에서 최대한 많이 뺐고 이 안쪽에도, 에이씨, 비켜봐 임마. 아니, 그냥 켜볼게요. 두구두구두구. 아, 네. 자, 쿨러를 총 4개를 달았어요. 짠. 와, 밝아졌죠. 진짜 밝아졌죠. 자, 이쪽에서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지금 얘 쿨러마스터 얘만 빨간색이에요. 얘만 하나 둘셋네 개를 달았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쪽에서 공기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제 CPU를 시켜주고 양쪽으로 이 파이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금 이쪽은 공기가 빠져나가는 역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역할, 그리고 이쪽에서는 공기가 들어오는 역할이고요. 이쪽 라인으로 해서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고, 밑에 이제 파워 쪽은 지금 이제 이쪽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래픽카드에서도 공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아래쪽에 쿨러를 하나라도 껴서 아주 아래쪽을 좀 잡아주려고 했는데, 결과는 똥망입니다. 아, 정말로 씁쓸하네요, 씁쓸해. 아,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어서. 지금 보시면은, 자, 어우, 장난 아니죠. 자, 간지는 납니다. 아, 간지만 나면 뭐합니까? 1050인데, i5에. 근데, 지금 이게 쿨러가 4개, 하나에 7,000원이에요. 7,000원씩 4개, 7,428.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3만원 정도에 샀던 것 같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 뭐, 아우, 바람 잘 나오고요. 집이 추워서 그런가, 아, 냉장고 바람 나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아우, 야, 마무리하고, 저거 뚜껑을 덮겠습니다. 덮고, 이제, 저 게임하러 가야죠. 안 그래도 시즌이 오픈하는 바람에 요즘 디아블로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혹시라도 이 쿨러 있잖아요. 쿨러 관련해가지고서 제가 예전에 어떤 거를 해봤었냐면, 이거 보이세요? 이건 뭐냐면, 220볼트 전용으로 돌리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그냥 왠 소리는 뭐 어쩔 수 없죠, 아무래도. 근데 풍량이나 막 빨아들이는 속도, 내 빨아들이는 힘이라든가 그런 게 장난이 아니에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괜찮네요. 아차,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색깔이 네 가지로 돼 있네요. 얌마 잡아봐. 노트 3 힘을 내. 그렇지. 레드, 화이트, 블루, RGB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블루로 네 가지를 샀어요. 아, 재밌게 했고요. 이제 저는 게임을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아, 게임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힘드네요. 아, 한 시간 뺑을 쳤더니 이제 다시 일을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수고들 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왜 1050을 갖고, 아, 1060을 갖고 왜 i5를 갔냐? 이 150만 원이다, 14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많으신데, 딱 절당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CPU보다 메모리가 더 좋아서 32기가를 갔습니다. 컴퓨터 로딩, 그러니까 읽는 그게 싫어서. 뭐 물론 CPU도 좋으면 빨라요. 근데 CPU랑 얘랑 시너지가 맞아야지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i7에 632기가를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i7이 15만원이에요, 차이가. 1060이요? 지금 6기가짜리란 말이에요. 70으로 가려면 또 15만원 돈이에요. 둘이 합해서 30만원이에요. 그럼 이거 180만원, 200만원 되는데요? 안 돼요. 저는 150만원의 견적을 내려고 했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메모리가 항상 딸리다고 느껴왔기 때문에 메모리를 늘린 것뿐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램을 그냥 16기가로 하고, i7 가셔도 돼요. 16기가로 하고, 아, 그1070 가셔도 돼요. 누가 뭐라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 다른 거 있으면,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아, 그리고 또 마지막, 아, 죄송해요. 자꾸 말을 끊어서. 일단, 제가 유튜브를 찍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찍으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이 PC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저는 혼자 하면서 힘들었어요, 사실.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보고 해봤었는데 그게 힘들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많이 공유하고, 이대로만 맞춰도, 왜? 내가 쓸 컴퓨터잖아요. 내가 쓰는 컴퓨터인데 이대로만 맞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많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많은 동영상들이 업자분들이에요.
생업형으로 많이들 하시고 컴퓨터 가게를 운영을 하시던가 부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견적들을 많이 의뢰를 넣다 보면은 제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보았던 애들을 재료를 안 넣으시고 싼 거를 넣고 뭐 무조건적으로 뭐 CPU만 높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램만 높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램으로 가든 얘로 가든 얘로 가든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기본 틀에서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거를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은 뭐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럼 제가 150만 원 견적으로 짜놓은 거 있으니까 왜 제가 동영상 찍으면서 다나와에서 견적 한번 냈었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한 충분히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참고로 저 그냥 개인이에요. 개인 업자예요. 타이니러브라는 애기 용품 모빌인데요. 그 모빌 수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게임 더잘 돌아가게 하고 싶어서 맞춘 거고, 뭐 욕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패기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공부해서 맞춘 거니까. 그리고 제가 잘 쓰고 있잖아요. 그거면 된거 아니에요? 제가 잘 쓰고 있어요. 그럼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닌가요? 컴퓨터가 호환이 잘 되네. 구동이 안 되네.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제가 잘 쓰고 잘 놀고 게임도 잘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고생들 하셨고요. 조군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뭐 이제 PC 조립이 끝나서 그냥 일상적인 것들 많이 올릴 텐데 나중에 카메라 사고 막 그렇게 되면은 많이들 알려드릴게요. 그럼 수고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